이제 기리스와 갑니다. 가 쓰러진 게 없어가지고요. 양이 만만치 않을걸요. 그래요? 예. 저 한 줄만 하면 끝났어. 예. 30분 걸렸어요? 예. 30분 걸렸네. 참 기계 좋다, 그죠? 우리가 만약 했으면 얼마 걸렸을까? 일주일 걸렸겠죠. 수사하기보다. 손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손으로 다 퍼냈는데 작년에는 기계가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추수 끝나고 운반차 우리 따라오고 있죠? 예. 막 놀아주고 간대요. 네, 뭐 이번 추수는 기리 농사는 거의 뭐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푸른 격이네요. 선생님이 참 계시니까 내가 참 이렇게 수월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벼는 평탄 작업만 하고 바닥만 그리고 직파로 하는 걸로.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길이 넓고 있잖아요. 그럼 예. 이제 기계가 와가지고 쫙 예. 해줘가지고 예. 내가 지금 여기 와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추수를 한 것 같네요. 오늘 기계가 다 했으니까. 아, 그 보자. 이래 작년하고 올해하고야 그 양은 뭐 비슷합니까? 작년에 작년에 양. 그 길이 꼽을 예. 자연농법이 대단합니다. 예. 내가 예. 오늘은 도저히 단식인데 예. 나 죽었어요. 예. 아, 선생님 이거 드시면 안 되는데 원래 오늘 특별히 힘들 죽겠는데 왜 뭐 먹지 마라 그래. 오늘은 특별하게 봐드립니다. 바꿔요. 컵에다가 저기 아까 농협에서 하고서 내가 지금 조금 물 타 갖고 왔어. 예. 구독자 여러분 진짜 너무 추수를 잘했습니다. 우리 신선생님도 잘 도와줬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들 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편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가서 이제 그걸 해보면 알죠? 예. 정리를 해보면은 예. 작년하고 이제 예. 그 나올기라. 예. 그리하고 지금 이제 요거 내일은 신선생 예. 눈에 물을 대고요. 예. 이삭 마지막 죽고 논 물 대고 이제 직파를 할 거니까 예. 그 벼를 내가 좀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가 놨다가 한 일주일 정도 담갔다가 싹 논 튀어 갖고 이제 뿌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정도만 비 안 오면 좀 어느 정도 말려 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잘 넣어놨다가요. 그래가지고 예, 정리해 오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선생님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추수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그럼 가서 과일이라도 좀 먹읍시다. 예. 어디 갔다 오냐? 아주 그냥 콩이하고 보살님하고 말입니다. 보살님 어디 다녀오세요? 갔다 와요. 어디를? 콩이가 저기 끝에까지. 단식 오늘 1일째인데 괜찮아요? 힘이 좀 없어요. 아이고 그거 아주 그냥 이, 뭐야, 뭐 해갖고 왔어? 어. 수습 나왔어요. 말려. 얼른 말려. 아이고, 세상에. 오늘 살 쏙 빠지거든데, 아무래도. 됩니다. 물 네. 물 먹고, 얼른 가서 씻어요. 부사님 운동시켰어? 네 언제부터 운동 조교로 네가 여기 취직됐니? 얘 봐라, 우습다. 응? 공아. 부사님 말려주세요, 그런다. 보살님 뭐, 이야기 해달래. 아니야. 이제부터요. 공이가 길 안내를 했어요. 그래요? 네. 첫날 오는 날 공이가 어떻게 먼저 의사소통을 하던가요?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공이가? 네. 그리고 손을 핥아주더라고요. 악수 지 손 먼저 내밀었어요? 네. 그래 보살님이 그럼 손 같이 내밀어줬어요? 네. 악수했어요. 콩아 그랬나? 야 웃기는 애네. 그리고 네가 이제 그리고 나서 보살님 그 운동하러 가면은 얘가 지금 앞장서던가요? 네. 수고했다 그러면 에. 너무 심하게 시키면 안 돼. 보살님 지금 단식 중이야. 오늘 1일째야. 네 최소한 말이다. 어? 단식 기간에는 네가 말이야. 어? 보살님의 그런 체력이나 이런 걸 안 배해서 말이야. 어? 네가 5,000배 정도만 걸어야지. 오늘 10,000배 넘게 걸으셨다 카대. 조심해요 앞으로. 보살님 힘드셔갖고 이제 힘이 쭉 빠졌잖아. 너 어쩌려고 그러노? 공아?
하루 떨지 말고 수고했어. 잘했어. 아주 훌륭해. 아주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대단해. 대단히 훌륭한 콩이야. 간다. 갑시다. 우리는 길이 놀러 갑시다. 갔다 올게 콩아. 조사님 모시고 있어. 조개 역할을 잘하란 말이야. 7시 다 돼가는 것 같네요. 근데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그래. 건조가 조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이게 아스팔트라 가지고요. 붉게 다르면 이쪽에 뭐랄까. 이제 오후 7시 정도 됐어요? 예. 아유, 오늘 진짜 오늘 하루가 예? 예. 한 달이 지나간 것처럼 바쁘게 움직였네요. 예. 그래도 그나마 그 여기까지 기계가 이렇게 쫙 해줘서 원활하게 끝냈습니다. 저녁이 이제 한 7시 정도 됐고요. 오후에 이제 중간에 우리 몇 시쯤 기계가 들어왔었죠? 1시 좀 넘어서 기계가 왔죠. 1시 넘어서? 예. 그리고 이제 다 하니까 2시 반 정도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가 오늘, 이번에는 다행히도 운반기를 좀 썼어요. 직접 여기서 쭉 내려주는 걸 써가지고. 예. 힘들지 않게 일단 널었고요. 내일 하루만 더 널고. 예. 걷어야겠더라고요. 예. 그 모레가 비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경자년 기리농사 이제 말리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에다가 아주 잘 말려가지고 보관했다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정매해 주는데 정미소를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저번에 정매해 준데 절대로 내년에 오지 마라 하더라고. 개인으로서는 이게. 예. 못 받겠다 카대. 우리 개인이 아니지. 맞나? 예. 아, 머리 아파. 우리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의식이니까요. 개인이 아닌데 왜 그 사람 날 개인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안 받는다더라고. 계약 재배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들어. 예.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일단 이거 말려갖고 이제. 예. 딱 창고에다 넣어놓고 수소문을. 예. 해야 돼 우리가. 예. 부지런히. 예. 그래서 정말 한 군데 한 시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예. 그때 우리 거기까지 가는데 세 시간만 네 시간 걸렸잖아요. 예. 나무까지 어디 간 나무 정읍에 갔는데. 예.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혹시 길이를 도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승자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9900-0017번입니다. 010-9900-0017번입니다. 혹시 길이 도정해 주실 수 있는 분 연락 좀 주십시오. 바로 말려갖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철수합시다. 네. 이제. 아이고, 모기도 뜯고 있잖아. 네. 힘들어요? 네. 나도 힘들어. 오늘. 네. 오늘 단식 하려고 아주 굳게 마음 먹고 점심때까지 단식 딱 안 먹고 있다가 막. 네. 갑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막. 네. 길이도 해야 되지, 놀기, 놀아야 되지, 이 에너지가 안 돼가지고, 수박 먹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까? 수박 먹고. 예. 일하니까. 예. 그래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오늘은. 갑시다, 이제. 예. 예. 신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예. 가요.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얼굴 안 보입니다, 신선생님.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